용비어천가 시작할게. 용비, 용용자의 날비자지, 그지? 하늘을 나는 노래야. 그래서 용이 날아서 하늘을 본받아 첫 신하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뜻이고, 용은 누굴까? 용은, 이게 언제 지어졌냐면, 세종대왕 때 지었었어. 세종대왕 때 창작된 거야. 훈민정음을 창작을 한 다음에, 훈민정음이 나라의 글자로서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실험한 노래인데, 그러면서 또 송축가 일을 해. 조선 왕조를 찬양하는 송축가.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지, 그지? 그러니까 아직도 고려를 그리워하고 조선 건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된 건 뜻은 하늘의 뜻이었다. 하늘의 명령이었다. 아주 정당하다.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조선 왕조를 송축하기 위한 그런 노래고 여섯 명 왕들이 나오는데 세종대왕 때잖아, 그지? 그러니까 태정, 정정 빼고 태조, 태종에다가 그 위에 여섯 명의 네명 4대 조상까지 해가지고 이 조상들을 다 왕으로 높여서 그 업적을 찬양하는 거야. 이게 악장이거든, 악장. 악장은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 궁중에서 되는 연주되는 노래, 그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악장은 조선 정계만 있다가 없어졌다. 그런 노래고, 자, 총 125장까지 돼 있는데, 1, 2장은 서사야, 서사 부분이고, 보통 1, 2장하고 마지막 125장을 많이 배우거든. 나머지 대개, 자, 뭐냐면, 육조의 업적을 칭송하고, 거기에 이제 육조의 업적에 해당하는 중국 왕들을 같이 제시해. 그래서 중국에 이런 훌륭한 왕들이 있었는데 우리 육조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하다, 대단하다, 찬양받을 만하다. 이런 내용이야. 자, 2장이요. 지금 2장, 우리가 2장하고 125장을 보는데 2장이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야. 수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고 비유도 굉장히 대단한 비유를 썼거든. 그래서 2장하고 125장만 이제 우리 한번 볼게. 뿌리 깊은 남간. 자, 뿌리 깊은, 뿌리, 이게 뿌리란 뜻이야. 뿌리 깊은 나무야. 나무는 다 옛날에 소리 나는 대로 이어졌기 했거든. 이어졌기 돼 있고, 바람에 아니 밀새, 아니 니을새, 뭐뭐 함으로, 뭐뭐 함으로, 흔들림으로, 미다라는 말은 지금 없어진 말이고, 흔들림으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야, 꽃. 지금 말하는 꽃. 꽃은 뭘까요? 문화야, 문화. 꽃, 도코. 도코는 이 도타가 뭐였지? 도타가 지금의 좋다고. 옛날에 이 좋다는 뭐였지? 깨끗하다, 맑다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꽃, 도코. 꽃이 좋고, 여름은 열매야. 열매, 하다, 뭐니? 이렇게 하다. 하다, 많다, 크다지, 그지? 많다.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다시 말하면, 뿌리 깊은 나무하고 샘이 밑에, 샘이 깊은 물은 똑같아요. 같은 구조지, 그지? 샘이 깊은 물은 가마래, 가뭄에 아니 그칠새, 리을새, 아니 그침으로, 리을새 뭐뭐 함으로, 네히 이러, 내가 이루어져 발 아래 가난이 바다까지 간다. 자, 요거는 비유적 표현이고요. 샘하고 뿌리가 깊다는 것은, 샘이 깊고 뿌리가 깊다는 것은 기초가 튼튼한 나라. 기초가 튼튼한 나라고. 그러면 바람하고 가뭄은 뭘까요? 이게 흔들고 마르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건 고난,
시련이 되겠지. 고난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꽃 좋고 여름하다, 내일을 이루어 바다에 간다. 조선왕조가 영원하다는 거고, 그만큼 문화가 융성하고, 조선 왕조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다.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자, 125장은 후대 왕들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 여기 2장은요, 순 우리말만 사용했어. 여기 한자 하나도 없잖아, 그치? 순 우리말 사용이야. 그 다음에 125장. 천세 위에 미리 정하시한 천년 전에.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시한, 미리 정했대요. 한수북은 한강의 북쪽 한양을 얘기해. 한양에 누인계국, 누인인이 누적돼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인을 쌓아서 나라를 개국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덕이 쌓여서 지금 조선이 건국하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년이 가 없으시니 복이 끝이 없다. 복이, 운수가 끝이 없다. 이것도 뭐야? 조선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자, 조상들이 덕을 쌓아서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영원할 것인데, 그런데 후대왕이여 이것만 조심하세요 하는 게 뒤에 나와. 자, 성신은 훌륭한 임금. 자, 후대 임금, 자, 성신하고 임금아, 이거 다 후대 임금을 얘기해. 후대 임금이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 미자샤도 이어서도 뭐 하라는 거야? 경천근민하라는 거야. 하늘 공경하고 경천, 그리고 백성을 부지런히 다스려야, 그래야 더욱 굳드시리이다.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자, 조상들이 덕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개국해가지고 이 복이 끝도 없이 가겠지만, 그래도 후대 임금님,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 나신다 그래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열심히 다스려야지만 이 조선이 지속될 것이다. 임금아, 임금하하, 이거 혹격조사지. 아르쇼서 아십시오. 낙수에, 자, 아십시오 하고 명령을 한다, 그지? 낙수에 산행 가이셔 할아빌 믿으니까, 낙수에 산행 가 있는 할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이 말이거든. 낙수에 산행 가이셔. 이거는 중국고사를 지금 이용하는데, 중국 태강왕 고사 인용했는데, 이 중국에 한 나라에 태강왕이라는 인물이 할아버지가 엄청 정치를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태강왕이 이어받은 거야. 근데 이 태강왕이 맨날 이 할아버지만, 할아빌, 할아버지만 믿고, 맨날 산양을 가는 거야. 산양 가서 놀기만 하는 거야. 놀기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신하들한테 쫓겨났어. 그러니까 그걸 보십시오. 아무리 조상들이 훌륭하게 해서 틀을 잘 닦아놓고 그렇지만은 열심히 부지런히 백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태강왕처럼 할아버지만 믿다가 조상들만 믿다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야.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타산지석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깨닫고 그 잘못을
하지 않을 때 다른 산의 돌을 보고 깨닫는 거, 이걸 타산지석이라 그래. 여기는요,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앞에는 우리 육지의 업적, 밑에는 중국 임금의 업적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아 이렇게 맞아떨어지니까 우리 조선 건국이 당연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마지막 125장은 아니라 가지고 이걸 파격장이라 그래. 자, 여기까지 설명이고요. 옆에 잠깐 우리 보기 3번 보자. 보기 3번인데 이게 나 125장을 희곡으로 각색한 거야. 야, 각색했는데 그러면 뭐가 있는지 보자. 선생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거 송축하는 거지. 송축하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이사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아는데도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과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전에 사장님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잘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사장님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잘 세웠다. 누인개국하샤. 이거지, 그지? 조상들이 덕을 쌓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누인개국에. 그분들이 추진하신 사업들이 지금 우리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간다는 표정으로 그렇군요. 제가 모르는 것이 많으니 경영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조언해 주십시오. 그러죠. 잠깐 사이를 두다가 사장님의 자질은 여러 사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영의 근본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경영의 근본이요? 사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경영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서 사원들을 월급을 주고 부리는 아래 사람으로만 여기고 계십니다 하면서 이거 문제점을 이거 이게 뭐 하라는 거야? 경천금민 하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있고, 얼마 전 땡땡 기업의 후계자가 선대 사장의 후각만 믿고, 땡땡 기업의 후계자 선대 사장의 후각만 믿고, 이게 뭐야? 하라빌 믿는 거야, 하라빌. 자, 이게 하라빌 믿는 거. 자, 하나 빌 믿드이까지. 믿으니 이까 여기 해당되는 거지. 믿고 사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제멋대로 회사를 경영하다가 경영권을 상실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게 뭐야? 태강한 고사를 얘기하는 거지. 고사에 해당하는 거고, 에 해당. 이게 뭐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믿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타산지석에 해당되는 거지. 타산지석. 자, 밑에 보자. 나에서 후대 임금이 실천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된 것. 뭐 하는 거야? 부지런히 백성을 다스리라. 경천금민. 하늘을 공경하고 부지런히 백성을 다스려라. 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요. 수고했습니다.